안녕하세요. 위토저의 호저입니다. 이번에 함께 만들어 볼 것은 사자와 쥐 인형이에요. 이솝우화 중에 은혜 같은 쥐라고 아시나요? 사자와 쥐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만들어서 놀아볼 거예요. 먼저 사자와 쥐의 그림이 필요합니다. 직접 그리셔도 되지만 편하시라고 제가 미리 이렇게 프린트용으로 그려놓았어요. 사자는 머리만 크게, 쥐는 작으니까 그냥 통으로 그렸습니다. 대칭으로 두 장을 뽑아서 양면으로 돌려가며 사용할 수 있게 할 거예요. 프린트 상태가 좋지 않아 일부가 좀 이상하게 나오긴 했지만 만드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전 빳빳한 모조지에 인쇄를 했지만요. 일반 A4 용지에 인쇄를 하시고 두꺼운 종이에 붙여서 만드셔도 됩니다. 인형을 움직일 막대기가 필요하겠죠? 흔히 굴러다니는 나무젓가락을 사용했어요. 할핀입니다. 관절 인형을 만들거나 기타 회전하는 교구들을 만들 때 많이 쓰여요. 종류가 꽤 많은데요. 전303 할핀을 사용할 거예요. 가위도 필요합니다. 사자와 쥐를 오리고 테이프도 잘라 붙여야 하니까요. 양면 테이프를 준비합니다. 일반 테이프도 준비합니다. 할핀을 쉽게 꽂기 위해 송곳도 준비했어요. 없으시다면 칼로 칼집을 살짝 내주셔도 됩니다. 자, 이제 만들어 볼까요? 프린트된 그림을 싹둑싹둑 오려줍니다. 제가 가위질의 달인이 아니라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 전체 가위질 과정은 스킵하겠습니다.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코팅을 하고 다시 잘라냅니다. 잘라낸 사자입니다. 관절을 어떻게 움직일지 자리를 잘 잡아줍니다. 여기를 뚫어볼까요? 이제 할핀의 등장입니다. 아까 송곳으로 잡아놓았던 자리에 할핀을 꾹 눌러서 관절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요렇게 하면 된것 같습니다. 반대편 사자머리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줍니다. 할핀을 고정시켜야겠지요? 테이프를 뜯어서 뒷면을 잘 고정시켜줍니다. 나무젓가락에 자리를 잡습니다. 전 요렇게 움직일 계획이에요. 자리를 잡았으니 양면 테이프가 필요하겠죠? 적당하게 잘라낸 양면 테이프를 나무젓가락에 감아줍니다. 그리고 아까 맞춰놨던 위치를 잘 기억해서 붙여줍니다. 반대편 자리를 맞춰 붙여줍니다. 추가로 양면 테이프들을 붙여서 좀더 튼튼하게 여기저기 고정시켜 주세요. 꼬마생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양면 테이프를 감은 나무젓가락을 붙여줍니다. 관절을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충 척척 붙여주시면 됩니다. 다 만들고 꼬꼬마랑 놀다가 뒤늦게 깨달았는데요. 양쪽 얼굴을 다르게 하는 게더 좋았을 뻔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건 이렇게 추가로 눈을 덧붙였습니다. 이 아래 주소로 올려놓은 프린트는 수정이 되어 있는 버전이므로 저처럼 이렇게 덧붙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꼬꼬마랑 노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끄러워. 이게 누구냐? 누가 내 단잠을 깨우는 거지? 너구나 생쥐. 에잇. 하고 하자가. 이 조그만 생쥐 녀석. 그래, 한 번만 봐주마. 내가 봐줄 테니까 다시는 날 귀찮게 하지 마라. 잘 가라, 아기 생쥐야. 좋아요는 센스,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